Condom my skin.
자, 다시 한번 통과한 세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방신기 쇼케이스의 사랑을 맡은 붐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정말 멋진 질서정연한 모습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동방신기 가을 미니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 동방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동방신기. 일단은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조금 지켜주시고 질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 좀 한 잔씩. 예, 저희가 지금 물 좀 한 잔씩 드시고요. 아, 굉장하네요. 굉장합니다. 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준수 씨.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1년 7개월 동안 정말 기다려준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한국의 무대를 정말 기다리고 정말 카시오페아 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미키우천 씨. 예. 안녕하세요, 미키우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잘 지냈어요? 몸은 다들 건강하고? 네, 저희 동방신기도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좀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볼 거야 다 이렇게.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네. 아, 좋습니다. 마음이 담긴 우리 인사였고요. 영재주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영재주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정확히 얼마 만이죠? 우리 얼마 전에 몇 년째였죠? 모르는 거야? 말 절구. 아, 네, 내가 여기요. 아, 저 되게 오랜만인데 오늘 신곡도 꽤 많이 준비해 왔고요. 발라드 곡도 있고 댄스 곡도 있고 많이 신곡도 준비해 왔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도 물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짧지만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오늘 잘 부탁해요. 마지막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강창민 씨. 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민입니다. 여기 오시느라 다들 힘들었죠? 네! 많이 더웠죠? 네!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윤호 씨!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윤호입니다. 1년 7개월 만이죠? 정말 많이 기다리고 정말 이 무대가 가장 그리웠어요. 어저께부터 계속 기다려준 팬분들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 비 올 예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감기 혹시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도 많이 하고 됐는데, 아,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밖에 없네요.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이야, 좋습니다. 우리 동방신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1년 7개월간 정말 고생을 해서 완벽하게 만든 앨범을 오늘 첫 공개를 하는 날인데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를 주셔야 되는데, 일단 동방신기 여러분들 좀 앞으로 와주시고 손을 이렇게 아시죠? 기 받는 거. 손을 뻗어서 기를 받아주세요. 기 주세요.
1년 7개월간 여러분을 위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몇 시간 전부터 이곳에 나와서 좀 둘러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그 이상을 오늘 동방신기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가을 데이트. 아, 좋아요. 네. 아, 좋네요. 짧지만 큰 추억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 동방신기를 사랑하고 오늘 즐길 준비 되신 분 머리 위로 하트! 우! 야. 후! 대단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슬슬 시작을 해야죠. 네. 4집 앨범, 자켓 앨범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자켓 촬영 스케치 영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사랑도 뭐다 뭐다 이미 수식을 해두었어 난 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거야. 자신 없어 보여. 어울리지 않는 말. 잘 모르겠니. 요동 no I loving you. 진짜 모르겠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야. 내 곁에 사라질 뒷벽거리처럼 다가와 내가 되고 싶지 않아. 신곡 헤이 들으셨습니다. SMP 장르의 동방신기 퍼포먼스가 아주 이색적인 헤이 들으셨습니다. 야,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이고, 제가 또 동방신기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휴지 필요했죠, 휴지. 아이고, 땀 좀 닦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조금 쉬었다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이는 내가 닦아줄래. 고마워요. 자, 일단 말이죠. 지금 이 열기 그대로 저희가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밤의 작은 미니 콘서트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동방신기 4집 이것이 알고 싶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티저 영상 공개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원도 지금 먼저 타이틀곡만 여러분께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타이틀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역시 미로틱, 미로틱인데요. 네. 아직 앨범이 발매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언제쯤 지금 앨범이 공식적으로 발매가? 네. 24일입니다. 24일 정도에. 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는 지금 음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아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만 제가 어저께 밤을 새면서 뽑아왔습니다. 예. 여러분을 대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준수 씨 솔직하게. 예. 근데 너무 솔직해요, 우리 준수 씨. 예, 예. 예,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웅재중 씨께 질문 드립니다. 예. 타이틀곡 미로틱 주문. 네. 미로틱이라는 신조어를 영웅재중 씨가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제는 음악 말고 신조어까지 만드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 네. 원래 이제 주문이라는 네. 타이틀은 나온 상태였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주문이랑 가장 흡사한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미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미로. 그래서 근데 미로만 하면 또 다를 바 없잖아요, 주문이랑. 그래서 심심하고. 미로 같은 미로스러운 어떤 말 있을까? 멋진 말을 생각하다가 미로틱을 생각해 본 거죠. 미로틱. 미로틱을 고민하실 때 네. 좀 섹시했을 것 같아요. 고민했던 표정. 미로틱을 고민했던 표정. 자, 3, 2, 1, 큐! 아! 아, 이렇게 아. 고민했구나. 이렇게. 야, 이렇게 고민했구나. 신조어를. 아, 이렇게 고민했구나. 앞으로도 계속 신조어 좀 발매 좀 해주세요. 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음은요. 시아준수 씨와 최강상민 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이번 앨범에서 작사를 하신 곡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작사한 곡에 대한 감상 포인트와 노랫말 중에서 이 부분을 꼭 들어야 된다.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달라 하시는 부분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수 씨부터. 예, 그렇죠. 이번에 네. 좀 부끄럽지만 제목이 노을 바라보다라고 네. 제가 가사를 하나 작사를 하나 했어요. 네. 근데 이 곡의 제목이 왜 노을 바라보다냐? 정말 노을을 보다가 쓴 가사거든요. 제가 그래요. 노을을 바라봤을 때 표정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는 표정. 그렇죠. 여기 계신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노을이다, 노을이다 생각하시고 자 3, 2, 1, 큐! 아! 앞에 창문이 있었네. 네, 창문이 있어서 앞에 창문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가사 중에 우리가 집중 포인트 해야 되는 부분이 사비 부분인데요. 네. 마지막 사비. 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 때 그 네. 가사를 사랑해 널 사랑해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예, 깊이 빠졌네. 노을에 깊이 빠졌어. 좋습니다. 우리 최강상민 씨. 예. 작사하신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목이 Love in the Ice라는 곡인데 네. 예. 저희 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곡이 저희 일본에서 발매했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이었는데 네.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좋다고들 하셔가지고 기회가 돼서 네. 이번 한국에서 발매한 네 번째 앨범 네. 거기에 수록하게 됐는데 또 영광스럽게 또 제가 작사를 맡게 돼서 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예. 네. 우리 작사 그 포인트, 가사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본어와 너무 틀리게는 안 가려고 했는데 우선 네. 가장 주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브릿지 부분에 준수 형이 이제 네. 메인으로 부르고 나머지 네 명이 애드립을 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곡 전체의 주제죠, 그게. 예. 그래. 아이고. 예. 아무 상관 없이. 예. 예. 닦으신 건 예, 닦으셨죠? 예. 닦으신 주시기 바랍니다. 기리지 마요. 예, 여러분 기리지 마요. 기리지 이따 추첨을 통해서. 예. 자, 우리 그 다음 질문은 미키 유천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미키 유천 하면 스타일이 멋있어졌다. 지금 뭐 스타일리시하다는 얘기들이 인터넷상에 정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된 게 헤어스타일이 아주 그렇죠. 도발적인 헤어스타일인데 독특하죠. 본인의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동방신기를 대표해서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스타일, 의상 컨셉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머리는요. 네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네. 평범한 머리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이제 헤어 디자이너 형과 같이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또 우선 이번 멤버들 이제 컨셉을 보면요. 예예예. 예, 예. 한번 짚어주세요. 우리 그 미키 유준 씨가 일일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씩요. 예예예. 예.
우리 미큐션 선생님께서 네.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멋있어요. 네, 준수가 네. 요즘 네, 네. 남자가 됐어요, 정말로. 남자가 됐다.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군요. 남자죠. 남자. 남자. 그냥 준수 스타일은 그냥 남자 보이다. 아, 보이 아니고 맨이죠, 맨. 아. 죄송합니다. 미큐천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영어에 울렁증이 좀 있어서. 네. 맨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자, 예. 이 머리를 보면은 네. 약간 거만한 그런 느낌과 거만한 느낌과 살짝 나는 좀 불량스러워라는 그런 느낌과 하지만 마음속은 따뜻해서 딱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야 그래요. 그런 느낌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원래 단추가 하나가 더 잠겨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풀으셨다고. 아니 이렇게 풀어줘야죠. 그런 건 이렇게 딱 풀어주고 이렇게 딱 이제 풀어주고 하나 더 풀어주고 안 아 예. 그런가요? 어우 예. 많이 풀리셨네요.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그 영웅재 씨입니다. 예. 저희 재중이 형. 예, 예, 예.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몸하면 또 영웅재 씨죠. 예. 몸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 원래 몸이 좋았지만 좀 더 보충을 했어요. 예.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나중에 예. 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네. 우리 재준이 소중하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인 소중하니까. 의상 스타일은 블랙톤으로. 그렇죠. 약간 블랙톤으로 예. 약간 댄디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면서. 요즘 영어 같은 거는 어떤 느낌의 그 전달? 영어 같은 뜻이, 느낌은 뜻이 뭔가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아, 그 복잡한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여물었는데. 예. 이렇게 이 라인도 보면 이렇게 갇혀있는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가두겠다. 아! 제이폰으로 가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너희를 가두겠다. 가두겠다. 들어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그 최강창민 씨가 있습니다. 예. 최강창민 씨의 스타일. 창민이는 특별하게 재중이 형이. 예. 재중이 형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재중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준수나 유천이를 보면. 네. 이너를 지금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맞으세요? 맞죠, 그쵸. 창민은 지금 꺼내 있죠? 원래는 넣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도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남자답지 않아요? 남자. 멋있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남자답습니다. 나는 조금 남자답습니다. 그렇죠. 그 단추의 양은 그리고 이거의 포인트는 예. 단추를 열었어요. 근데 예? 이 안에 보면 또 이런 예쁜 디자인의 잠깐만, 스카프가 너무 여러분 이제 예. 창민이의 그 느낌은요 예. 결론적으로 예. 남자예요. 남자가 한 여성을 끌어안는 거죠. 근데 그냥 끌어안냐? 아니요, 위통을 벗고 끌어안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위험한데 시청 앞에서 위험한데요. 섹시한 남자의 섹시한 느낌을 느낌으로. 예. 자, 끝으로 우리 윤호 씨는 어떤지? 네. 윤호 형 우리 네 명이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윤호요. 네. 진짜 야 최고죠. 야 굉장히 단정하죠. 아니, 속에는 또 더블을 이렇게 입으셔서 전통 예전의 그 정장의 느낌 그대로 살렸고요. 참. 헤어스타일이 지금 궁금해요. 네. 야인 시대죠, 야인 시대. 야 느낌 있습니다. 그 약간 호랑이 같은 네. 그런 카리스마도 느껴지면서 네. 귀여운 느낌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미키 유천 씨는 네. 요쪽 면으로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요쪽 면으로 보면 굉장히 남성스러운 또 두 가지를 투 페이스. 예,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같지 않나 이건? 태극 같지 않나요? 태극. 아,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 하시는지. 우리 윤호연 씨 어떻게 오늘 전체적인 네. 스타일 괜찮습니까? 아, 전부터 계속 말하고 싶은 건데 너무 네. 더워요. 더워요. 여러분, 윤호 형이 더웠대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요. 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윤호 씨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주먼 미로틱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안무를 선보이고 계신데요. 우리가 또 안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퍼포먼스와 안무. 포인트가 되는 부분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네네. 네. 처음부터까지 포인트 되는 부분이 진짜 많은데
아,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턱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턱을. 이렇게 턱을 잡고 네. 좌우로. 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사실 이 부분만 안무가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가 좋지? 뭐가 좋지 하다가 새로운 걸 뭘 낼까? 네, 새로운 게 항상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날 따라 이렇게 준수가 약간 턱을 잡고 있었고 오. 근데 준수가 계속 그 느낌을 좀 제안을 하면 네, 아, 저 턱을 잡고 있었는데 네. 턱을 잡고 있었는데 준수가 형 아, 우리 약간 이번에 약간 건들건들하게 추는 게 어떠냐? 건들건들하게 추는 게 어떠냐? 네, 처음에 오! 네, 약간 건들건들하게 추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건들건들하게 치다 보면 예. 약간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멋인데 이건 멋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아,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스태프분들이 예. 어떤 스태프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봤는데 예. 그 스태프는 참 특이해요. 건들. 어떻게 걸어? 어떻게 걸어? 보통 사람이 걸으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걷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 사람은 약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리듬을 타듯이. 예,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리듬을 예. 타면서 예. 예. 그렇죠.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야. 이제 멋있는 이 안무가 리듬 좀 한번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예. 저도 한번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을 잡고 턱을 잡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표정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일 잘났다 공부도 제일 이쁘다. 잘하고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표정이죠. 근데 이 표정이 보면은 좀 뭔가 부족해 보여요. 2%가 부족해 보이는데 제일 잘났다고 네. 조금은 거만함을 조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예. 같이 해보세요. 좌우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네. 네. 간혹 잘 하시는데,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저쪽에 있었어요, 네. 저쪽에. 저쪽에. 네. 예, 예. 주의해 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무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앨범을 가수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녹음을 하고, 안무를 연습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또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몇 가지 좀 오늘 오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요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나왔구나. 있어, 있어, 지금 있어. 아니, 이거는 예. 에피소드였지만 예.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 한 노래에 있는 그 윤호형 부분이거든요. 윤호형, 윤호 씨 부분. 잠깐 윤호 씨가 지금 고개를 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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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예. 재중 형이 얘기를 정말 잘할 거예요. 재중 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아 네. 이거는 너무 너무 여러분들은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그 앨범을 사시게 되면 제 앨범 중에 롱 넘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 중에 윤호 파트예요. 윤호 씨 파트.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되죠. 마치 넌 엄마처럼 이런 멜로디인데 요즘에 윤호가 한참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떤 외국 가수한테 잠깐 이제 필이 꽂힌 받았구나, 거죠. 받았구나 받았구나. 예. 그렇죠. 온 거죠. 그분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을 막 따라 하시다가 예. 윤호가 어떻게 했죠? 원조를 한번 들려주세요. 마치 넌 엄마처럼 하루 살아가고 이거를 이거 이렇게 지금은 잘 부르잖아요. 이걸 지금은 굉장히 이제 멋있어요. 윤호가 옛날 윤호 버전으로 하면 창민 씨 마치 넌 엄마처럼 이거를 야 양희은 씨가 나왔어요. 양희은 그쵸? 선생님이 목소리에서 이걸 거의 저희가 녹음을 하고 예. 10일 정도를 놀렸어요 윤호한테. 윤호만 보면 넌 마치 엄마처럼 듣고 아니 최강창민 씨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려? 아니 개인기로 하나 하셔도 돼요 이번 앨범에서. 와 그렇죠. 너무 잘 살려. 윤호 성대모사 해가지고 한 번 더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네 명이 다 잘해요. 굉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아, 제가. 하나 둘 셋 마치 넌 엄마처럼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되게 지금 속썩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들으시는 버전은 다를 네. 거예요. 그쵸, 이제 지금은 너무 멋있게 굉장히 멋있게 그래요. 조금 늦었네요 포장이. 예, 벌써 아, 정말 아, 0.5초만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진짜로. 예. 좋습니다. 그 노래가 이번 앨범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동방신기 좀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어가야죠.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사랑도 뭐다 뭐다 이미 수식을 내두었어 난 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안무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안무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국무? 그러니까 하나의 동방신기라고 표현했다면 이번엔 멤버 개개인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의 이렇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프리스타일대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각자 자세히 보면 안무가 좀 조금씩 틀리고 느낌이 많이 틀린데 전체로 봤을 땐 그게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가? 날카로운 눈빛 나 아니고 손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멋 기대도 많이 되고 그만큼 이제 부담되는 것도 있고 걱정도 되고 이제 그동안 뭘 해왔는지 저희가 뭘 다듬어 가면서 살아왔는지 지내왔는지 이제 그걸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원해 넌 내게 이번 부분은요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불렀던 SMP라고 하죠 그래서 SMP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댄스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느낌의 춤과 느낌의 음악과 그 보이스로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봤고요 준수는요? 좀 더 섹시해진 것 같아요 배우세요 네, 이번에 좀 섹시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수가 물론 남성도 보여준 적이 있지만 내가 섹시미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귀엽고 약간 하면서 댄디 느낌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이제 안 어울려요 이제 그만둬야 돼요 네 이제는 성인 진수로 승급할 수 있는 이번 편 이제 섹시미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넌 나를 원해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저는 그다지 파격적인 건 없는데 지금 춤을 출 때 이제 상반신에 자켓 외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머리도 많이 잘랐고 네, 다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남성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노력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쁘게 봐주시면 저희 아직도 감사드리죠 창피할 따름입니다 4집 앨범을 비롯해서 뭐 이제 뮤직비디오 안무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4집 활동을 준비하기 전에는 솔직히 굉장히 좀 약간 두려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많이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통 선배님들이 이제 컴백하실 때 흔히들 하는 말씀이지만 진짜 정말 부담이 많이 됐어요. 다른 분들도 많으시고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많고 막상 이제 4집 활동 작업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활동을 하고 싶다. 또 빨리 동방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랜만에 이제 약 2년 만이죠. 이제 앨범을 준비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한순간 한순간 밥 먹는 시간까지 되게 굉장히 즐거워가지고요. 4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under my skin. 자, 일단은 앉으시죠, 우리 동방신기 여러분들. 예. 아, 예. 앉고 저희가 한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가을 미니 콘서트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순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작가진들과 여기 제작진 여러분들과 밤새 고민을 해서 요 코너 만들어냈습니다. 뽑아냈습니다. 예. 진솔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SM타운 패밀리 동방신기에게 묻는다! 우와. 뭐죠? 자, 슬슬 일단은 불안해지는데? 우리 여기 와 계신 팬 여러분들도 동방신기에게 궁금한 걸 물었고요. 그리고 SM타운 패밀리 여러분들이 과연 동방신기가 어떤 게 궁금할까? 한 가족이지만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아셨죠? 예. 예. 특히 미키우저 씨. 네. 예, 진솔하게 뽑아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동방신기 여러분을 위한 미션 영상. 첫 번째 미션 영상 보여주세요. 아, 샤니. 네. 샤니. 예.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4집 앨범. 와. 아. 고맙습니다. 야. 예, 오, 샤이니. 와. 샤이니 귀엽죠? 네.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산소 같은 샤이니의 멋진 영상이었는데요. 자,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이렇게 멋진 라이브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신인 가수답게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 비결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이 부분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밀이 있다고? 어, 네. 진짜요? 진짜 어떤,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일단 죽어라 해야 되고요. 일단 먼저 죽어라 해야 되고요. 죽어라 연습을 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 밥 힘입니다. 밥 힘. 네. 먹어줘야죠. 진짜 잘 먹어요. 저희는 정말 하루 3끼 거의 안 굶고 거의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어라 먹고 죽어라 연습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배고프면 또 먹어 에너지를 넣어주고 계속 그 에너지로 네. 춤을 추고 뿜어내고 연습을 또 먹고 또 뿜어내고 아 네. 그러니까 노력에 그게 바로 무대 위에서 보여진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저희들 열심히 한 만큼 관객석으로 그대로 전달되죠. 네, 이렇다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살 녹는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동방신기 선배들 어떻게 하면 사진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찍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 먼저 본인들의 베스트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아준수 씨를 메인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준수 씨를 메인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후배 가수분들이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보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먼저 매력적인 포즈 섹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아, 좋아. 자, 다음은 귀여운 느낌, 약간 좀 상큼한 귀여운 포즈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예, 아, 네, 네. 언제부턴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귀여운 게 좀 잘 안 드시는구나. 그 예전에 그래요. 준수 느낌인지 안 나죠? 아, 그쵸? 근데 준수 씨는 또 곧 뽑아냅니다. 예, 귀여운 모습을 뽑아내요. 자, 하나, 둘, 셋. 아, 아, 아직 살아있네요. 야, 살아있네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네요. 간당간당했어요. 네. 준수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미키 유천 씨를 무대 메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움의 대명사 미키 유천 씨를 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미키 유천 씨가 좀 섹시한 게 가능할까? 저요?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안 해도 되죠? 네. 보여주셔야죠. 우리 또 후배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샤이니 질문이었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섹시하네요. 이 옷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우야, 굉장히 섹시합니다. 자, 그러면 네. 섹시함부터 사진 찍을 때 섹시하게 나와야 되는 방법 3, 2, 1 보여주세요! 아, 이야! 야. 아니 근데 이게 야. 솔직히 예.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표정 중요하죠. 네. 어,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장난이었습니다. 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네. 어, 근데 둘이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맞다. 자, 아니. 유천이가 네. 분명 성대모사를 그렇게 똑같이 해요. 네. 아, 제 성대모사를요? 한번 해봐, 유천. 안녕하세요, 붐입니다. 아닌가 이게? 붐이에요, 붐이에요. 아, 붐이에요. 전 붐이에요. 유천이에요. 그러지 아, 마요. 네.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유천 씨의 대명사죠. 귀여움. 예. 미키 유천의 귀여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보여주세요! 아! 아! 아니 어, 제가 한 번도 너무 귀여워. 제가 한 번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아니요. 그쵸? 예. 아,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귀엽다고 난리 났어. 귀엽다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영웅재준 씨를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영웅재준 씨. 네. 아, 영웅재준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설정을 좀 해볼게요. 그녀가 떠났어. 네. 사랑하는 그녀가 떠났어요. 네. 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내게 다시 돌아와. 여기까지입니다. 자, 떠난 그녀를 내게 다시 돌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극한 그 눈빛. 3, 2, 1 보여주세요. 돌아와. 오, 장난 돌아와. 아니다. 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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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아와. 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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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난. 그. 자. 네. 아, 그 여자가 떠났잖아요. 예. 다른 남자 차에 탔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른 남자 차에 탔다고요? 탔어요. 그쵸. 가, 타고 가는 거죠. 오케이. 다른 남자 차에 탔어요. 그 여자가. 3, 2, 1! 어, 화났어. 어. 가버려. 가버려. 자, 다음은 좀 상큼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이쁜 커피숍에서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사귄 지 100일 됐어. 100일. 오! 어, 100일. 그냥 그녀를 보면 마냥 좋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사귄 지 100일 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자, 3, 2, 1 보여주세요.
아! 어, 마지막 표정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표정 너무 자연스럽게 좋았습니다. 우리 영훈재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기대됩니다. 뒤로 갈수록 또 최강 창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민이 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아, 이게 예. 순서가 점점 이제 끝으로 갈수록 기대치가 네.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예. 참 부담은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렇죠. 본인은 내야 될 표정을 우리 윤호윤호 씨가 준비를 하셨어요. 아, 예. 어떤 표정을 내야 될까요, 윤호윤호 씨? 좀 설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설정 좋죠. 창민이 이제까지 항상 막내 이미지였기 때문에. 막내 이미지였잖아요. 이제는 막내를 탈피해야 됩니다. 예. 사실 저희 동반신이 안에서 서열이 창민이가 1위이기 때문에 슬슬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때가 됐습니다. 남자다운 모습 예, 보여줄 때가 됐다. 카리스마. 나 좀 잘났다. 나 사실 1위다. 예. 라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네. 연결하면 되겠네요. 네, 떠난 그렇죠. 그녀가 다른 남자랑 있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눈빛. 그렇죠. 아, 그 남자한테 전쟁이다. 봐라. 절대 안 진다. 라는 그런. 이 여자를 내가 뺏길 수 없다. 뺏길 수 없다.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뒤를 돌아섰다가 보여주시면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그 눈빛. 3, 2, 1 보여주세요. 오, 방금 제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거. 좋아요. 이야, 네. 남자다운데요. 오, 굿.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최강장 신비가 또 막내로서 네. 이미지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 놀이동산에 갔어. 그런데 이제 풍선이 날아가는 거야. 하늘로 풍선이 날아가는 거야. 그 풍선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는 거지. 자, 그 어린이의 느낌이 그쵸? 어린이가 들어가야 이게 좀 되는... 어려운 거예요. 동심으로 돌아가야 돼. 네,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네. 완동. 알겠습니다. 네. 애기가 들어와야 돼, 애기가. 네. 예, 애기 역할 맡아주시고요. 예. 자, 초딩 창민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죠. 네. 예. 그렇죠. 초딩 창민. 요것도 뒤 돌아보면서. 자, 초딩 창민의 모습. 3, 2, 1, 보여주세요! 와, 잘한다. 야, 멋있어요. 야, 멋있어요. 역시 할 때는 하는구나. 깜짝이야. 요거, 그렇죠. 멋있어요. 우리가 미키 유천 씨도 질 수 없거든요. 네. 예. 뭐요? 초딩 미키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요 느낌 그대로입니다. 질 수 없다. 자, 3, 2, 1, 미키 유천! 나 배고파. 똥똥똥.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말씀 이게 끝나고 식사하세요. 최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다 보여드렸던 것 같고.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외치세요. 재중이 형 보여달래. 재중이 형. 재중 씨. 초딩 재중. 예, 요거 조금 힘든데. 자, 과연. 재중 씨를 보여줄 수 있으시? 3, 2, 1 보여주세요! 엄마 풍선. 야, 이 굉장히 일진이라고 하죠? 아니, 저는 일진 초딩. 네, 저는 초딩 때부터 일했습니다. 아, 초딩 때 사춘기를 지났다고. 네. 아주 성숙한 초딩의 모습. 정말 생각 깊었던 친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정민호 씨. 저기 저분 김준수 씨. 씨.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준수 씨를 네. 찾고 있어요. 준수 귀여운. 카리스마 초딩 어때요? 아, 카리스마 초딩. 아, 어려워요. 카리스마 초딩 가죠. 자, 준수 씨의 카리스마 초딩. 3, 2, 1, 보여주세요! 오우! 이야, 계속. 자, 와! 예. 자, 윤호 씨를 무대 메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네. 여러분, 마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정이요? 예, 예. 우리 윤철 씨 너무 적극적인 회의를 좀 하셔서. 아니에요, 예, 예. 예. 뭐가 우리 윤호 씨가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과 표정을 예. 우리 창민 씨가 강하게 한번 네. 예. 강한 건 아닌데 좀 리얼리티한 표정을 리얼리티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고향이 광주잖아요. 네. 안 내려간 지 꽤 오래됐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거의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오랜만에 광주에 왔어요. 야, 따. 여기 원더랜드다. 어호. 내 땅이다. 원더랜드. 홈그라운드다. 좋다. 광주가 윤호 형 거구나.
좋다 좋다. 지금 느낌 잡는다 느낌 잡는다. 공항에서 내리고 이제 공항에 공항 게이트를 나와서 이제 광주를 바라보는 눈빛. 자 3, 2, 1 큐. 아따 광주들 아따 반갑다 얘들아. 아따 쑥스러운구나. 우와 잘하신다. 네. 자 하나 더 보여주셔도 돼요? 하나 더 해야죠. 하나 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또 상큼한 것도. 귀염 저 있습니다. 예 뭐요 어떤 상황? 아까 했던 그 마치는 엄마처럼. 네. 그거를 귀염 표정으로. 귀여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표정 중에 가장 귀여운 표정으로. 그렇죠. 나는 정귀염이다. 깨물어주고 그렇죠. 싶을 정도. 그렇죠. 자, 난 귀엽다 난 귀엽다 난 귀엽고 깜찍하다. 자 주문을 네. 외워주시고. 자 3. 아 정말 잘 안 어울리는데. 자 과연 3, 2, 1 큐. 마치는 엄마처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가 웃어 저기 저기 웃지마 웃지마. 잘했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오늘 여기 와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방신기가 모든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엽다고. 네. 예. 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 자, 그럼요 우리 동방신기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스타트. 우리 주무세요. 에피요. 자 지금 말이죠. 네. 바로 동방신기님들의 네. 네. 컴백을 앞두고 야. 그리고 또 가을미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 새 앨범 미러틱이라는 타이틀 앨범인데요. 예. 타이틀곡 주문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저희 동방신기 선배님들. 저희가 어렸을 때 후영영장으로 지나왔는데 이번 앨범 정말 대박나셔서 많은 분들이 사랑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텐데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저희가 모아서 저희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활동을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스케줄이 없으시고 워낙 바쁘셨겠지만 스케줄이 없으셨을 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첫 번째, 일본에서 시간이 남을 때 뭘 했었나요?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아, 일단 요즘에 좀 멍쩡이 되셨어요, 다들. 근데 자꾸 몸을 오픈하세요. 가슴 둘레 사이즈가 몇이나 되는지. 가슴 둘레 사이즈. 멤버 각자 분들의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를 팬 여러분들 좀 공개해주세요.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저희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슈퍼주니어 해피 영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슈퍼주니어 해피요. 네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의 질문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을 받기 전에요 오늘 진솔한 이 질문 이 자리에 증인석으로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이분이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지 슈퍼주니어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지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특씨가 나와주셨네요. 아 우리 이특씨가 또 진석으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야 아이고 또 이특씨입니다. 이특씨 이특씨 이쇼로 와주셨습니다. 예. 직접 방문을 또 해주셨어요. 뭘 또 이렇게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아, 사실 예, 예.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제가 너무 오고 싶어서 동생들이 있는데 예. 무작정 왔습니다 제가. 무작정 왔다. 네. 야, 오늘 멋있다. 그러면 요 코너 함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덕 씨? 일본에 계셨을 때 그 네. 여가 시간 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함께 하면서 알았던 사실은 새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파를 찾고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뭐 하셨나요? 자 어떤 분이 대표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재중이 형은 네. 그 재중이 형 방에 자그마한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재중 씨 방에 있다. 네 그거를 이렇게 매일 매일 그 화분이 원래 좀 이제 좀 자라기가 힘들었던 화분이었는데 네. 새싹이 돋아나면서 이제 그 화분에다 물을 주면서 이제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분 관리. 화분 관리라는 화관. 야, 알렉스 씨네요. 예, 알렉스 씨의 그 느낌을 삼아서 예. 약간 그 다정다감한 남자의 모습. 부드러운 남자. 지금 현재 그 화분 상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일본에 안 가지게 돼서 좀 검은 게 시들었더라고요.
좀 안타깝네요. 네, 일본에 지금 놔두고 네. 와가지고. 네. 사실 그 화분이 고추 네. 화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고추였어요, 고추. 아, 열매가 아. 나는 거. 예, 예, 예. 그쵸. 아, 그래요. 이제 고추 나오면 이제 같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화분 정보. 요 정도는 네. 제가 만족합니다. 예? 벌써요? 왜 만족합니다? 왜냐면 예.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그렇죠. 동방신기 여러분들이. 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 있으면서 형 나 운동했다 이러면서 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 놀렸구나 확 올라오게 확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어. 네, 우리 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해보자. 최초 공개입니다. 네. 공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요 질문이었거든요. 아니요 그 가슴 둘레 재는 질문이었어요. 예, 예. 가슴 둘레 공개하면서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 둘레를 어떻게 잴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네. 누굽니까? 아, 봄씨죠? 예, 봄이에요. 예. 줄자를 준비했습니다. 야! 와! 아, 너무 치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가슴이 넓은 남자는 누가 될 것인지. 아, 기대되는데요? 네. 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동방신기에서 가장 가슴 넓어요. 요렇게 또 기사가 나오죠. 그러게 네. 말이에요. 자, 먼저 누구부터 볼까요, 이특씨? 일단 우리 윤호씨! 윤호씨! 네. 사실 윤호씨가 굉장히 무대에서 카리스마 이렇게 해도 네. 굉장히 귀여워요. 야, 일단은 어깨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어깨가... 어깨만 지금 53 정도가 됩니다. 어깨가 53. 이거 53 나오기 힘들거든요. 이야, 굉장하네요. 자, 일단은 지금 가슴에 급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분들. 예. 자, 만세 작한해 주시고요, 만세. 예, 잠깐 펌핑 좀 하고요.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줄줄줄줄입니다. 오, 야야, 야야. 야. 뭐야, 이게? 이거, 야. 1m. 야! 오이! 오! 1m80! 와. 아, 108cm! 108cm! 아~ 가슴 둘레가 108cm입니다. 108요괴랑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예. 108cm! 제발의 막내 최강 장미! 현재 윤호우 씨가 1위입니다. 1위! 한 명이니까 1위인 거겠죠? 예, 예. 예. 108cm!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나왔다! 장미 씨도! 장미 씨! 가슴 둘레 들어 일본에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 많이 했습니다. 오! 오! 100! 4cm! 좋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창미 씨는 현재 2위입니다. 현재 2위입니다. 괜찮습니다. 2위입니다. 은메달 확보하셨고요. 예. 저는 재중 씨가 가장 기대돼요. 재중 씨가 운동으로 다녀오시죠. 가슴이 넓은, 동방신기 중에 가장 가슴이 넓은 남자는 누굴까? 자, 과연 재중 씨 들어갑니다. 자, 높게 자. 들어주시고, 팔을 높게 들어주시고요. 자, 녀석! 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터졌다, 이거 터졌다. 야! 몇 센치였죠? 몇 센치였죠? 108. 108. 공개해 주십니다. 이득 씨, 우리 홍재진 가슴 둘레는 110! 110! 야! 오, 야, 오, 야, 야. 아. 와, 알이 꺾였어. 야, 단단한데요? 야, 감사합니다. 와. 108. 현재 1위! 아. 1위. 자, 저 해야 되나요? 유천 씨는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어깨 먼저 어깨. 한번 재보자. 어깨 네. 한번 재보자. 어깨. 잠시만요. 어깨를. 어깨를. 저희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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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어깨가 지금 53 나왔고요. 네. 자, 가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재세요. 좋습니다. 자, 유천 씨 가슴. 야.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좀 그게 있어요. 그치? 아니, 뭐가 있는데요? 아니, 저도 옷을 많이 껴 옆에 이게 제대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 근데 다 감안했어요. 아, 감안했어요? 감안해서. 자, 공개해 주세요. 이프씨 공개해 주세요. 93! 아니야! 이건 무효야! 네, 괜찮아요. 네, 현재 4위! 네. 괜찮아요. 5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직 준수가 남은 거죠. 네. 딱 됐어요. 네. 시아준수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자,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가 오, 잠깐만. 오, 야, 야.
자, 기대됩니다. 자. 아! 야! 와! 오! 오! 자! 오! 시아조 수지의 가슴 뚫는 103! 이렇게 해서 최고의 가슴 뚫는 영상자! 제주야! 우리 이특 씨 끝으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방신 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선배님이고 또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분들인데 배울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응원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또 카시오페라라는 정말 거대한 이런 뭐 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주니어 엘프가 우리 동방신기 4집 미로티가 계속 응원할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정말 최고의 활동, 최고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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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특씨 대단합니다. 역시 SM타운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 가족 같은, 그쵸? 네. 네. 저 SM타운은 항상 가족 같아요. 그게 그래요. 매력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이어서 즐겁게 놀았으니까 또 우리 미니 콘서트,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 다음 무대 만나봐야 될 텐데, 예, 쭉. 네, 다음 곡. 다음 곡 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창민 씨가 작사를 한 그 노래 Love in the Eye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손 차갑게 떨리는 입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개 숙인 채 누군가를 추억하는 내 모습 두려운 거니 입 안에서 맴도는 맘 애써 숨기며 외면해 있었던 뒷모습이 새하얀 눈처럼 조금씩 녹아내려 어두워진 밤하늘을 떠나지 않는 별처럼 사랑이란 믿음으로 영원히 다시 한번 굳어버린 그대 맘을 영원의 따스함으로 감싸는 거야 시려보는 가슴이라도 흘러내린 눈물의 끝에는 흐려져가도 비줄기가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추고 이 시간에 스며들어 숨이 멎을 것처럼 가슴에 뜨거운 체온을 서로 느낄 수 있어 누구라도 안고 있는 상처와 깊은 한숨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찾고 있어 나타난 사람 그대의 속삭이는 설레임에 눈이 부신 그날 세상이 되어 곁에 있을 테니
다시 한번 동방신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하네요. 자, 우리 잠깐 모일까요? 예, 우리 준수 씨. 예, 오늘 동방신기와 함께한 가을 미니 콘서트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자, 이제 윤호 씨.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이 남았는데. 네. 미로틱이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첫 공개죠? 네. 네. 어때요? 이게 앨범을 준비하고 처음 노래를 공개할 때 그 떨림 어떤가요? 가수로서 그 마음은?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관객분들이랑 저희 첫 노래를 가져왔잖아요. 예.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네. 왜냐면은 1년 7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속 네. 기다리면서 이 순간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녹음하고 네. 계속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는데 네. 제가 옛날부터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저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스테이지 안에서 오늘 저희 동방신기가 그토록 준비한 타이틀곡을 들려드립니다. 네. 네. 다 무대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다 마주쳐 주세요. 우리 오늘 와주신 분들 많은 분들에게. 네, 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동방신기 오늘 저도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적이었고 그리고 동방신기 마음속에 모두들 다 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 마음 합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동방신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자, 끝으로 앞으로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화이팅하게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대표로 활동 계획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실까요? 예. 우리 준수 씨가 예. 예. 우선 활동 계획은 뭐 없습니다. 뭐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네. 죽어라. 저희 이번 주문을 여러분께 멀리 알리는 게 그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1년 7개월 쉰 만큼 더욱더 멋진 퍼포먼스와 또 노래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예. 같이 좀 더 네. 다시 한번 날아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과 함께한 동방신기 가을 미니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MC 붐이었고요. 끝으로 동방신기의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집 활동 저 역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서는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방신기 이제 4집 나왔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할 테고요. 무조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동방신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불쌍해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맬 수 없어 got you I'm not my skin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눈이 나 아니로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걸 네가 선택한 길인걸 혈안이 타고 흐른 수확기의 나의 크리스탈 마침내 시작해 거친의 끝은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